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좀 따뜻한 기모 라인으로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보셨다가 이제 더 추워지면 구입을 해주시면 그럴 옷들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되게 따뜻한 줄이면 기모, 안기모 소재의 스트라이프 맨투맨 티랑 그리고 소재 사이즈감 너무 좋은 요것도 겉은 기모 아니고 줄이면인데 안쪽에 뽁딱한 폭폭한 그런 기모감이 들어있는 조거 팬츠라서 따뜻하게 이렇게 지금은 단품으로 이렇게 입어주셔도 괜찮을 그런 상품으로 소개를 해봐드리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거는 한겨울까지도 가능한 걸로 소개해드리는데 아무리 두꺼운 거 올려드려도 뭐 추위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입고 춥다 하지 마시고 또 이너를 잘 갖춰서 입어주시면 한겨울까지 충분히 예쁘게 활용하시기 좋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고요. 개인적인 팁이에요. 저도 아무리 두꺼운 걸 입어도 좀 추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오히려 얇은 걸 여러 겹 입으시면 오히려 더 따뜻하고 활동성도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요거는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배색이 좀 굵직굵직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스커트나 요런 것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조거 팬츠나 슬랙스 같은 거랑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요런 캐주얼한 패턴이 예쁘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조거 팬츠랑 연출해 봤고요. 컬러는 둘 다 아이보리 배색에 제가 지금 입은 게 블랙이거든요. 블랙이랑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브라운 요거 블랙 잘 보이네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추천을 드리고요. 두 가지 컬러 진행하거든요. 일단 되게 따뜻해요. 되게 이렇게 약간 왕기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되게 왕기모의 요 원단감 잘 보시면 이게 줄이면 소재거든요. 겉감이 줄이면 소재의 왕기모라서 한겨울까지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이것도 55분들은 너무 커서 절대로 안 되고 적어도 66분들부터 통통 77 주아님들까지 제 핏으로 입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어깨는 거의 드랍된 요런 나그랑 핏이고 늘 강조하는 거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가 예쁘게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으로 보여드리니까 전체적으로 박시한 핏이고 원단 자체도 굉장히 도톰하지만 막 되게 부해 보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좀 심플하고 우리에게 맞게 여유 있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고요. 마음에 드는 거는 또 이렇게 옆 트임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찔러 넣었을 때 굉장히 엣지 있는 느낌에 살짝 살짝 거의 아주 살짝 앞쪽으로 약간 사선이 되어 있는 그런 트임이라서 뭔가 전체적으로 활동할 때의 핏감까지도 예쁘게 신경 써서 만든 그런 맨투맨이라서 주아님들께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볼게요. 컬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고 우리 진행하는 조끼 같은 거랑은 충분히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면서 팬츠는 제가 이게 설명해 드릴 게 많아요. 이게 팬츠가 제가 지금 한번 접어서 입었거든요. 이게 길이가 긴 거를 제가 바잉해 왔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겨울 옷 좋은데 왜 기모 좋잖아요. 기모 좋은데 줄이면 소재는 안 주는 게 없어요. 원단 자체가 세탁만 해도 줄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런 게 좀 이거 좀 안 줄어들 수 없을까를 생각해봤는데 그런 원단이 없더라고요. 제가 브랜드에서도 작년에 제가 그냥 이렇게 발목 기장에 롱 기모 원피스를 샀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건조기까지 돌렸더니 무릎에 와 있더라고요, 기장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면 기모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작하면 아예 길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길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키 165고 지금 배꼽 위에 입었어요. 배꼽 위에 입었을 때도 기장이 이만큼 남거든요. 그래서 한 단을 만약에 나는 세탁 좀 잘 조심해서 입고 안 줄어들게 잘 할 수 있어 하시는 주아님들은 저처럼 그냥 한 단 접어서 이렇게 입어주시면 기장이 지금 딱 예뻐요. 너무 짧지 않아서 앉았을 때 왜 짧으면은 앉았을 때 발목이 너무 휑하게 다 보이는 그런 조거 팬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쁜데 겨울에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입어주시는 게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긴 기장으로 바잉을 했고요. 저는 이게 100% 줄어들 거기 때문에 딱 줄어들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줄어드는 거 걱정 없이 입을 수 있겠다.
있다. 세탁기만 사용하시고 건조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보면은 폭은 안 주는데 길이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길게 나와줘서 오히려 너무 고맙다 하는 그런 조거 팬츠니까 그거를 유념하셔서 길어요 하지 마시고 한번 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주면 건조기를 전체 말고 살짝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걸로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면 겉감은 이렇게 먼지 그래도 좀 그나마 덜 묻는 겨울 소재는 먼지가 안 묻는 소재는 없어요. 그나마 덜 묻는 소재가 있을 뿐인데 그래서 블랙도 제가 이게 마음에 드는 게 겉에도 기모고 이래 버리면 먼지 되게 많이 묻거든요. 근데 그래도 겉감이 그냥 쭈리면 소재라서 그나마 먼지가 덜 묻는 소재라서 털어내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왕기모 소재라서 되게 톡톡하고 따뜻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크죠 옷이. 근데 이렇게 커 보여도 하통인 주아가 입었을 때 그냥 딱 예쁜 핏이라서 주아님들도 특히 저랑 거의 사이즈 비슷하신 주아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입으셨을 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입었을 때 약간 이런 한량한 핏감이 연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체형 커버되면서 예쁘게 입어주실 수가 있으실 걸로 추천드릴게요. 보시면 미디도 엄청 길어요. 미디도 엄청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접었는데도 사실 많이 남아요. 한 이 정도 더 남거든요. Y존에서도 이 정도 더 내려오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 했을 때도 이렇게 미디가 길어져야지 훨씬 힙도 조금 덜 나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어주시고 또 핏도 많이 손상 없이 입어주실 수 있는 그런 쭈리 조거 팬츠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 그리고 백 오트밀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 세 가지 기본 컬러 있거든요. 좋아하시는 컬러로 초이스 하셔서 데일리로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단 너무 좋고 사이즈 정말 아낌없고 길이도 아낌없어서 약간 주는 거 걱정 줄어들어도 괜찮을 그런 조거 팬츠인데 가격도 너무 괜찮아서 요거를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